고성군이 백화현상, 일명 갯녹음 확산 방지를 위한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고성군은 올해 5억 2천만 원을 투입해 갯녹음 안반 해조 서식환경 복원 사업을 비롯해 해삼특화 바다양식단지 조성과 해조숲 12재 살포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은 수산자원 자생력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 동식물 서식 산란장 조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